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쪽파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밥도둑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쪽파를 깨끗하게 세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파는 26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쪽파를 매장 가서 고르실 때는 색상이 선명하고 파릇한 녹색을 띠고 윤기가 도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파 특유의 알싸한 향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니까 항상 잘 골라갖고 자 맛있게 해서 드셨으면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쪽파는 절반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빼먹지 마시고 잘 스톱하셨다가 맛나게 해서 드셨으면 해요. 밥도둑 따로 없습니다. 쪽파가 잠길 수 있는 물량을 충분하게 받아주시고 왕소금을 1/2 수저 정도만 넣어서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쪽파를 담가서 1분 정도만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실 때 소화력이 좀 떨어지시고 그러신 분들은 이 섬유질이 많은 이 쪽파를 가지고 무침을 해서 드시게 되면 장 운동에 도움을 많이 주니까 많이들 해서 드셨으면 합니다. 자, 1분 후에 자 쪽파를 찬물에다가 완전히 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쪽파 무침은 데쳐서 사용하지만은 맛연사 레시피에 보시면 쪽파 김치나 대파 김치가 있어요. 아주 삼겹살에도 잘 어울리지만은 그냥 맨밥에 먹어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념장 비법이 있으니까 꼭 검색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꼭 바랍니다. 데친 쪽파는 완전히 식혀갖고 자 소쿠리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시고요. 자 물기를 빼주는 동안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초 고추장 자 골드라고 써 있고요. 자 30g 정도만 계량해서 볼에다 담아주시고요. 매원 매실액이에요. 자 23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굵은 고춧가루는 9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고운 고춧가루도 9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제 제품 쇠고기 다시다는 7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화미표 백물엿이에요. 3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념장을 넣었고요. 자 1차적으로 한번 잘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구독자분들께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상표명을 얘기하는 거는 제품마다 약간의 당도나 이런 농도가 좀 확연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표명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라고요. 자 롯데표 환만식초예요. 환만식초는 24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장을 고루 잘 섞어주는데 주문을 안 해올 수가 없죠. 자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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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쪽파 무침 양념장이 맛있어집니다. 믿고 따라해보세요.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그랜술 하시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나중에 하시다 보면 그랜술 하시는 게 더 편해요. 같은 맛과 일정 맛이 항상 고르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그랜술 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봤고요. 자, 쪽파를 물기를 한번 짜서 자, 미심불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꽉 짜버리면 볼품 없어 보이니까요. 어느 정도 물기가 빠졌다 싶을 때 정도까지만 자, 눌러서 물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대충 짜버리시면 나중에 양념을 하시고 나면 물기가 더 흥건하게 생겨갖고 또 싱거워질 수 있으니까요. 자, 적당하게 자, 물기를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기 짜준 쪽파 위에다가 자 양념장을 자 고루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쪽파 무침은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충분하게 드실 수 있는 양이니까요.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대로 조물조물 자 풀어서 양념을 고루 입혀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깨하고 참기름을 넣어서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은 8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고요. 자 깨는 살짝 갈아갖고 6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있어져라 주문도요 봤으니까 쪽파 무침이 맛있어졌겠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 상큼한 쪽파 냄새가 아주 입안에 그냥 가득합니다. 오늘 저녁 반찬 쪽파 무침 맛있게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자, 맛연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맛연사 힘내라고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자, 건강들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